네 애들한테 입 잘못 올리면 뒤진다. 야, 네 그 자살한 왕따 새끼랑 많이 지냈냐? 우리도 솔직히 존나 안타까워.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줄어서. 뭘 쳐다봐. 재수없게. 아, 근데 그 새끼도 패는 맛이 났는데. 니도 자살할 거면 다른 애 찾아놓고 해라. 야, 근데 어딘지는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본 작품은 학교에서 가장 약한 학생이었던 진수의 위험한 복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괴롭힘이 심했던 일진들, 그들의 가장 큰 타겟은 바로 진수야. 진수였습니다. 내가 분가조우라 했지? 너 때문에 우석이가 화났잖아, 새끼야. 저 새끼 왜 맞을 짓만 할까? 맨날 미안하다. 미안해. 그 중에 짱이었던 우석이에게는 일진 친구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네가 돈만 가져왔어도 배팅 한 번이라도 더 했잖아, 이 새끼야. 야, 우석아. 이 새끼 이제 돈 줄 할아버지가 없네. 어? 야, 혁준아. 그런 장난치면 어떡하냐. 야. 이 새끼 이거 존나 슬퍼하잖아. 야, 뭘 봐, 이 새끼야. 어? 이런 우석이의 유흥비는 항상 모자라 강준 선배의 돈까지 빌리곤 했었습니다. 네, 선배님. 아, 그게... 아, 씨발! 강준 선배? 어. 뭐라는데? 아, 몰라. 3일 안에 100 가져오래. 약한 진수는 100? 어른들께 도움도 청해봤지만 담임한테 우리 얘기했다며. 네 저번에도 학주한테 우리 얘기해서 존나 처맞았던 거 기억 안 나냐? 야, 이 사장님 손자가 여기 계신데 니까지 게 도와달라고 도와주겠냐? 저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쓸모없는 새끼. 내가 유도시합 나가서 지고 오잖아? 그럼 우리 아빠가 맨날 하던 말이 있거든? 메달도 금메달이 아니면 쓸모없대.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존나 쓸모없는 새끼야. 야, 알았으면 빨리 가서 돈 가져와.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사장 손자인 효찬이에게 달라고 하면 되겠구만. 돈 갖다 판다. 이렇게 진수가 놓고 간 핸드폰에는 독특한 앱이 깔려있었는데요. 뭔데? 라이프 스위처? 아, 이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거야? 그 단어 치면 좌표 찍어주는 거? 핸드폰. 야, 니 이거 왜 깔았냐? 친구가 돈 치고 갔는데 50만 원 주었다 해가지고. 50? 야, 우석아. 얘 친구 이걸로 50 찾았다는데? 어플 이름 뭐라고? 라이프 스위처라고. 돈이 급했던 우석이는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돈을 검색해서 나온 포인트는 두 군데였습니다. 어플이 알려준 장소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근데 왜 좌표가 두 개냐? 글쎄, 두 곳 다 있는 거 아닐까? 출입 금지란 띠가 있음에도 이들은 겁 없이 계속 찾아가게 되었죠. 왜? 안 갈 거야? 어? 하지만 진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이런 어플 진짜 있는 건지 또 검색해봤잖아. 야, 우석아, 여긴가 봐. 야, 무슨 삽입 꽂혀있냐? 야, 이거 개재밌다. 모험 온 것 같아. 내가 돈 있으면 개웃기겠다. 진짜. 하루 종일 걸리겠네. 아, 새끼는 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냐, 진짜. 삽질 하나는 자신 있는 혁준이의 노력으로 진짜 돈봉투를 찾을 수 있었죠. 야, 찾았다. 어? 대박. 이걸로 뭐하지? 아, 나 안 그래도 화장품 떨어졌는데. 아, 나 이번에 나이키 신상 나왔는데 그거 하나 살까? 야, 얼마야? 80. 야, 그럼 얘 빼고 엠빵하면 20만 원씩이네. 야, 뭔 개소리야. 나 전화하는 거 못 들었어? 3일 안에 100만 원 갚으래잖아. 야, 그래도 다 같이 찾은 건데. 그럼 고작 80밖에 안 되는 거 나눠 갖자고? 아니, 내 말은. 에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 그럼 내 돈 네가 갚을래? 네 돈 많잖아. 네가 대신 갚아주면 되겠네. 그래도 같이 찾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누자. 솔직히 혼자 갖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야, 맞아. 솔직하게 여기서 돈 안 필요한 사람 아니야. 나 강준 선배한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새끼들이 지금 엠빵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래.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아니, 근처에 화장실 없을 텐데? 내려가서 가면 너무 늦어? 이렇게 효찬이는 미니의 급한 걸 해결해야 했고 갔다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야. 어? 뭘? 우석과 혁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석아, 너 아까 돈 부족하다고 여기서 두 번째 좌표 가깝던데. 이때 우석은 친구들이 또 돈을 나누자는 소리가 듣기 싫어 혼자서 움직이게 되었고. 야. 어? 제가 어디 가냐? 일로 와봐. 네가 오늘 돈만 가져왔어도 이 개고생 안 했잖아, 새끼야. 미안해. 아, 지 혼자 다 처먹을 거면 왜 오자고 한 거야? 그래도 여기서 두 번째 좌표 가까우니까 금방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진수는 또 다른 좌표로 혁준이를 유인하게 됩니다. 네 애들한테 입 잘못 올리면 뒤진다. 응. 네 그 자살한 왕따 새끼랑 많이 친했냐? 야, 네가 발견했다며. 어. 우리도 솔직히 존나 안타까워.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줄어서.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혁준은 진수의 쳐다봐. 아픈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아, 근데 그 새끼도 패는 맛이 났는데. 니도 자살할 거면 다른 애 찾아놓고 해라. 아. 야, 근데 어딘지는 어떻게 알아? 진수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석은 친구들 모르게 또 다른 좌표를 찾게 되었고, 마음이 조급해진 진수는 친구들이 오기 전 흔적을 지워야만 했었죠. 기절한 것만 같았던 혁준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어 모든 상황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진수는 혁준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이 효찬과 미니가 돌아오면서 어. 애들 아직 안 왔어? 어. 애들 어디로 간 거야? 됐다. 우석과 혁준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 전화도 안 받네. 미니야, 같이 갈래? 힘들어. 알겠어. 얼른 갔다 올게. 단 둘만 남게 된 상황. 미니는 일진 친구들 중에서 다른 심성을 가진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뭐냐, 너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어? 좋은 거 가셨을 거야. 아, 나도 할머니 계셔. 이게 아니었다면 골로 갈 뻔했는데 말이죠. 어. 이때 우석과 효찬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야, 너네 왜 둘이 오냐? 혁준이는? 혁준이 없던데? 아까 우석이 너 찾으러 갔다던데? 아니? 나 못 봤는데? 전화해볼까? 아니! 내가 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 둘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가자. 곧 오겠지. 뭘 또 찾으러 가. 혁준아! 어느새 깊은 밤은 찾아왔고. 혁준아! 야, 조용히 해봐. 싸늘이 식어있는 혁준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잠깐만. 지금 신고하면 우리가 불리해. 뭐? 지금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개소리야. 그래서 지금 신고하지 말자는 거야? 민희야, 잠시만 침착하자. 니네 다 제정신이냐? 아, 제정신이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 네가 찾은 돈도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만약 경찰이 오면 우리부터 의심하겠지. 아니, 우리가 안 죽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사고잖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생각 좀 해보자고. 나만 이상해? 지금 이 상황이 나만 이상하냐고. 민희야, 나 이거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이번에 진짜 끝이야. 뭐? 야, 유로찬. 민희야, 잠시만 생각하자. 그럼 어쩌자고. 어허, 결국 모든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그들이었고.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 이거 알려주면 인생 X 되는 거야. 저기, 우리 아까 여기 들어올 때 혁준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잖아. 야야,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아이씨, 야, 벽준이 핸드폰 빼와. 하지만 그 핸드폰 속에서 아기에 찬 진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도대체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 뭔데?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네. 여야, 뒤에도 더 봐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던 진수는 그만. 그만해 이 미친 새끼야. 문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야, 가급적. 야. 그런데 그 핸드폰 속 영상에는 아, 씨발 깜짝이야. 뭐야? 야, 강혁준. 야, 혁준아. 야, 정신 차려봐. 아, 그러니까 왜 잡아서? 뭐해? 아, 씨발 빨리 신고해. 개소리야. 야, 잘 들어. 이거 신고하면 그냥 우리도 좆되는 거야. 여기 우리밖에 없고 본 사람 너랑 나뿐이야. 우리 둘만 닥치면 되는 거라고. 뭐? 아, 그냥 사고 난 걸로 하자고. 야, 심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이미 죽은 애 때문에 우리 인생 종치냐? 너 이거 밖에 알려지면 절대 나 혼자 안 죽어. 우리 때문에 그 왕따 새끼 자살한 거, 이 사실 민희가 알아도 상관없어? 그거 네 할아버지가 덮어줬잖아. 다 까발릴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잘해. 이렇게 진수의 절친이었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을 알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아주 짧은 단편 영화였지만 학원 폭력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었던 작품 라이프 스위처였습니다. 신인 배우님들과 연출의 각별을 신경 쓰신 신우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